좋은데 이자라가 안타깝게 왜 여기로 오냐? 예스 키즈존이 별로 없어요. 넌 5개월 쉬었지? 생활비엔 집 팔았어. 복지가 안 하냐? 몰라. 딸 좀 왜 봐줄 사람 구하는 것도 힘들어. 해버리고 도망갔으면 신경 끌어버려라. 이혼을 해도 남이 되기 힘든 게 부부야 임마. 나는 안 했지만 소개팅 할래? 뭐야, 그렇게? 실장님, 저 그 사람 봤어요. 한이상. 아니, 저기가 싫다고 해놓고 나한테 합격을 모르고 나왔잖아. 할머니하고 수트 날리고 이웃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? 나랑 친해요? 친한 사람이랑 만나는 건가? 모르는 사람도 뻔하던데. 난 친한 사람하고만 별로. 그럼 끊어요. 나 수락 안 했어요. 그쪽이 취소해. 그게 이웃들 친구야? 엄청 친하네. 쫙 친하게 지내봐. 내가 화낼 상황 같은데. 마주 치를 없다고 이제. 없게 하려고 했지. 나 주지도 않는데 둘이 만나가지고 치고 엄청 곤란해. 오늘은 되게 싫어. 청혼하고 싶은 만큼 고맙거든. 격한 고마움의 표현이었어요. 청혼할 만큼 감사하다 뭐 그런. 한희상 씨. 아니, 한 실장님. 우리 제대로 대화하지 말죠. 한 둘이. 스튜디오에 계속 있는 건 아니죠? 왜요? 있는 시간 피해서 스케줄 잡을게요. 왜요? 나 그게 안 불편해요? 난 그게 불편해. 너무 이제 괜찮은데? 제가 아직도 불편해요? 편한 게 이상하죠. 초면에 놔두고 개나 키우라고 했는데. 그렇게 치면 제가 또 불쾌했을 텐데. 뭐가요? 기억 안 나요? 그 뭐가 불 왜 이래요? 야, 너무 너무 잘했어요. 뭐요? 아니, 뭐 여자들이 호감을 보이면 다 그러고 싶어서 그런다고 그러는 거 그게 그거 아니야? 어쩌다 그런 잘못된 편견을 갖게 됐지. 어떤 편견이 생기는 거예요, 지금? 내가 취해서 못 알아들을 제가 더 많이 사랑해요. 내가 별로란 얘기잖아.
위치에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었나 진짜. 제가 저한테 반한다면서요? 나한테 반했어요? 아니요. 반할 거예요? 아니요. 그럼 어쩌라고요? 아니 그럼 왜 저한테 물으세요? 장담한 건 그쪽인데. 아무튼 앞으로 서로 불쾌하지 않도록 잘 한번 피해볼 테니 한희상 씨도 협조 잘 해주시고요. 네. 열심히 마주치지 말아봅시다 우리. 그렇게요. 깔끔하네. 자, 이건 제 거. 아, 세팅해서 촬영까지 한 시간 안에 되겠어. 대로 씨도 외국에서 유명 작가 간다며라며 내가 부담돼. 표지 촬영이에요. 너무 힘들어요. 영상 촬영도 해야 되는데. 요즘 랜선 이모들한테 인기 폭발 중인 나은이 어렵게 섭외한 거라고요. 이모. 그거 봐요, 이모라고 나. 야, 저 미쳤나 진짜. 안녕하세요, 광고팀 차강 으뜸입니다. 아이들 출신이시죠? 아, 나 어디서 본 것 같은데? 아, 아니요, 아니요. 아버지, 어머니 성을 한 자씩 따서 최강입니다. 보통 씨가 여기 웬일이에요? 김 부장님이 중요한 광고주라고 재계약하게 옆에서 도와드리려. 중요한 광고주인데 으뜸 씨를 보냈다고요? 저도 저를 이렇게 신뢰할 줄 몰랐어요. 큰 도움이 되드리겠습니다. 아저씨, 시간이 없다. 결단을 내리죠. 네, 안 찍어요. 안 찍어? 어! 못 찍는 게 아니니까 찍을 수 있다는 거네. 야, 이번 한 번만 딱 찍어줘라. 선배는 선배일, 나는 내일 공감만 같이 둘이 간 거잖아요. 이거 괜찮은 알바야. 돈도 벌지, 손도 풀지, 감도 올리지. 왜 우리 특집이 무슨 말이야? 그냥 하나 말이잖아. 제자매라고 하네요. 뭐 되게 엄청나게 넓은 등짝도 아니고.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그냥 인체 무해한 제품이라 아이들이 빨아도 전혀 문제 없다는 거 강조해 주시고요. 먹으면 안 돼. 진짜. 더러워, 더러워. 또 강조하고 싶은 거 말씀해 주시면. 예. 굉장히 튼튼해요. 아이들이 놀다가 이렇게 집어 던지잖아요. 그래도 잘 부서지지 않아요. 네. 아, 재계약하네 이거. 그래. 아, 제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조립하실 수 있으시겠어요? 아, 그럼요. 저희 눈 감고 잘 수 있어요. 걱정하지 마세요. 들어가세요. 예. 시간 얼마나 남았어요? 시간 진규 씨. 사실 지금 할 수 있어. 이모 이거 이렇게 하는 거.